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시원하고 개운한 된장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뚝배기에 멸치하고 다시마 넣고 육수를 우려내고 육수가 우러날 동안 야채 손질을 할게요. 된장은 강된장하고 집된장하고 섞어서 합니다. 된장 부재료로 양파하고 빨간 고추하고 새송이버섯하고 감자하고 호박하고 두부하고 대파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감자 한 알입니다. 입니다. 양파 작은 거 하나거든요. 새송이버섯입니다. 채소 양은 본인들 취향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대파 한 뿌립니다. 빨간 고추 한 입니다. 두부 반 모입니다. 육수가 끓어서 건져낼게요. 여기 된장을 풀어줍니다. 집된장하고 강된장하고 섞은 거 들어갑니다. 물량은 먹어가면서 본인들 입맛에 맞게끔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어주세요. 된장을 풀고 감자를 넣어줍니다. 딱딱한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감자하고 애호박하고. 양파 넣어주세요. 끓여냅니다. 위에 뜨는 거품을 걷어내세요. 썰어놓은 버섯하고 대파하고 빨간 고추 들어갑니다. 두부도 함께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으면 된장국이 완성이거든요. 한 소끔 끓여내겠습니다.
보글보글 된장국이 끓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구수하고 시원한 냄새가 나요. 보글보글 된장국이 끓기 시작합니다. 끄도록 하겠습니다.